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와 수행 성취 채널 유튜브 불교 대학에 인연을 맺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권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한자성어는 행중유증입니다. 행하는 가운데 정득함이 있다. 예,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보살행하는 가운데 정득함이 있습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금강경 빠른 독송 삼독을 작년에 매일매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아들 국가직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2022년 1월 6일 발령 났습니다. 예, 저도 빠른 금강경 삼독자리, 예, 그거 자주 듣습니다. 예,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금강경 독송 기도, 또 금강경 독송 들으면서 하는 사경 열심히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도가 좋은지 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불자님 말대로 이러한 의식 상태를 그냥 놔두면 업의 과보가 됩니다. 방법은 참회 기도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나오는 정통 108 참회문을 틀어놓고 매일 108배 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무릎이 안 좋을 경우는 앉아서라도 들으면서 끝에 반배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자비도량 참법, 자비수 참수행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영상물 참회기도, 또 참회하라 자비도량 참법, 예, 이 영상물을 찾아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내 아들이 30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히 스님 생활 법문을 듣고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남편과 둘이 광명진원 사경하다가 지금은 금강경 좋다고 하여 금강경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지요? 예, 정말 가슴이 아픈 질문입니다. 광명진원 사경을 계속하십시오. 광명진원을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서 찾아서 틀어놓고 들으면서 꼭 사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금강경이 100배 더 나았습니다. 금강경을 49제 끝날 때까지 꼭 하루 7편씩 제 독송 틀어놓고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사경도 하시면 좋습니다. 광명진원과 금강경 이 두 수행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세상에 가실 겁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광명진원에 대하여라는 영상물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꿈속에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나오는 숫자만큼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 그러면 꿈을 안 꾸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꿈을 안 꾸거나 좋은 꿈을 꾸려면 자기 전에 금강경 관음증근을 꼭 하십시오. 혹시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1시간짜리 정도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꿈이 없거나 좋은 꿈 꾸여집니다. 기도 잘 안 하고 방심한 채로 또 아기 꿈이 꾸여진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금강경 삼독 꼭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화엄경 약창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약창계는 초하루에서 초삼일까지 하시면 신중 기도한 셈이 됩니다. 제가 외우는 화엄경 약창계 10독짜리
털어놓고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초 기도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신중 기도 때 왜 화엄경 약창계를 외우는가 이 영상물을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음도량, 지장도량 다 다니고 있습니다. 두 절에 다 기도를 붙여서 스님들이 다 축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만한가요? 두 절 두 분 스님 다 인연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를 무일선원의 관세음보살 주불 모시는데 동참시켜도 되나요?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장도량에는 지금처럼 기도만 붙이시고 주로 나가서 하는 기도도량은 관음도량으로 하십시오.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시는 최고의 부처님입니다. 지장도량에는 지장제일 한번 나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관음도량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 절, 두 스님을 다 놓치지 않지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주불 모시는 데는 당연히 자식들을 올려줘야 합니다. 분명히 공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 모시는 무일스는 주불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 권선문에 칠보 개체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요? 예, 이 개체란 부처님 옷을 입히는 채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개체에는 일반 개체가 있고 특수 개체가 있습니다. 칠보 개체는 특수 개체입니다. 일곱 가지 보물 즉 칠보의 색깔과 무늬를 써서 개체를 함으로 칠보 개체라고 합니다. 칠보 개체는 아주 화려하면서도 고풍이 살아 있습니다. 칠보는 일반적으로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진주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백일기도 시작할 때 입제와 백일기도 끝날 때 회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예, 입제날은 다니시는 절에 가서 절도 좀 하시고 부처님 오늘 백일기도 들어갑니다 하고 고하십시오. 그리고 끝날 때도 부처님 백일기도 잘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공양도 좀 올리시면 좋습니다. 절에 백일기도 붙이고 하시면 뭐 더욱 좋습니다. 만일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혼자 입제 회향을 하게 될 경우는 발언문을 하나 작성해서 읽으십시오. 입제 때는 입제 발언문, 회향 때는 회향 발언문을 상황에 맞게 잘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백일기도의 힘, 이 영상물을 찾아서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방송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격식에 따라 해야 하는지요? 예, 저희 답변입니다. 생각날 때마다라도 기도하시니 장하십니다. 그런데 더 잘 하시려면 격식을 갖추고 기도량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분량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마음 공부가 잘 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20살 아들이 부모가 싫어서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놔버리세요. 살갑게 하는 자식이라도 결국 둥지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0살이면 이미 성년입니다. 예, 싫다는 자식에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집착입니다. 예,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겁니다. 부모님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애가 무탈하게 지내도록 기도나 해주면 됩니다. 그 뒤는 부처님께 다 맡기십시오. 11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지장기도 하라 해서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생각이 나고 머리에 떠오르는 부처님이 더 인연이 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으로 바꾸십시오.
천도 때문에 그렇다면 지장제일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발언문 작성할 때 자신을 어떻게 호칭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불자는 뭐 이렇게 하든지요. 또는 제가,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 이 불자 누구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삼재가 3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예, 금강경 많이 듣고 따라 하십시오. 삼재 3년 동안 3년 정진 기간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하루 최소 3독 이상 하시고 불솔소적 일상다라니 21독 이상 하십시오. 절에서 나누어주는 입춘삼재소멸다라니 잘 간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으신 앞에 계시는 부처님상, 부처님상이라 하면 뭐 석가모니 불, 지장보살 등 부처님상이죠. 그러한 부처님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세음보살 많이 외우십시오. 예, 제가 이미 올려둔 삼재 겁내지 마라 이 영상물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구독자 만 명일 때 가입해서 친구들 단톡방에 주위 분들께도 많이 공유를 합니다. 성철 큰스님 살아 계실 때 병연하면서 삼천배하고 월계륜이라는 법명을 불명을 받았는데 뜻을 알고 싶습니다. 예, 삼천배하고 불명을 받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한자로 법명을 자주 써보시고 뜻이 잡힐 때까지 화두삼아 계속 궁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불명의 의미가 확 달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시청자님들께서도 자기 불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15번째는 저 멀리 전남 영암군에서 온 최모모 불자님의 편지입니다. 예, 제가 그의 전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삼보하옵고 무지개를 생각하듯 대관음사를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저는 신축생으로 결혼 37년 된 농가의 주부, 농부 최모모입니다. 제가 불교를 알게 된 지는 20여 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 인연으로 알게 된 절에 1년에 몇 번 가는 그런 신도입니다. 저는 불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불교의 모든 언어가 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점에서 우학스님의 반야심경 사경집을 구하여 무조건 썼습니다. 그때부터가 우학스님과의 인연이 되어 멤버십 불자가 되었고 남동생과 인연 있는 자의 연구입회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등등 법문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 부부는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남편은 집 밖을 좋아하고 저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한기라서 저는 하루 종일 글씨를 씁니다. 오전엔 부처님 경전을 펜으로 쓰고 오후엔 붓으로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사경했던 모든 것들을 1년에 몇 번 다니는 절 스님께 보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내년에 불사를 하시는데 신도들의 사경집을 모아서 밀봉을 하여서 그 정강 밑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무비 스님께서 내놓으신 화엄경 사경을 시작하여 81권 사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 화엄경 사경집은 제가 생을 마칠 때 가지고 가려고 자식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불사를 하신다는 그 스님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 스님께 이 화엄경 사경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 점점점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어찌하면 좋을지요?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스님 드리세요. 예, 정강 밑이나 부처님 복장 속에 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공덕이 됩니다. 예, 답이 됐지요. 그리고 중간에
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좀 생략하고 끝부분 가보겠습니다. 저는 대구가 여기에서 참 멀긴 하지만 이스 중고등학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대나무 열매도 꼭 구하고 싶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인연이 되어 체계적으로 불교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다 못하는 인연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걸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모모 올립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농가의 주부로서 이렇게 정진하기도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다른 불자들도 다 귀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뒤편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봉안 좀 보시고요. 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